은행주가요, 이 하반기 상승 랠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금리 인하와 밸류업 수혜라는 쌍두마차가 주가를 견인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대폭 개선됐죠. 특히 물가 상승률이 완만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견고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더불어서 둔화하는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이 두 요소가 맞물리다 보니까 골디락스 시나리오로 진입한 모습입니다. 다음 주는요, 미국 FOMC 회의 앞두고 있는데 기준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도 부상하는 중입니다. 정책금리 인하로 단기금리가 하락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텐데요. 그래서 대손 비용 부담이 줄어 은행주에게는 유리합니다. 은행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도 여전합니다.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은행주는 최근 주주 환원 기조가 뚜렷한 데다 향후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에 나설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주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이재부였습니다.